여기 우리 구역입니다.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밖에서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이 수상한 애들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지난번 이봉식 게이트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검찰 쪽에 말 통하는 분 찾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뭐 걱정 마시죠. 뭐 기소 안 하면 이게 일도 아닌데요. 뭐 아니, 기소권을 뭐 개나 소나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쟤들은 합법적 조직폭력 빼고 우리는 불법적 조직폭력 뺄 뿐이다. 이쯤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겠어요? 모르겠는데요. 검사를 만나라고도 쫄 거 없단 얘기지. 이 기소권이라는 건 말이야, 검사한테만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잘 구슬려놓으면 뭐 이쪽 쟤는 죄도 아닌 거지. 그걸 누가 어떻게 구슬려? 에, 이따가 슬쩍 챙겨드릴라 했는데 아니, 또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또 하시면. 씨, 알고 있었구나. 오해할 뻔했잖아. 오래 걸려. 그래, 이렇게 쉽게 가야지. 응? 어? 아, 준아 신발. 응, 조프로 조반했어. 아유, 어디서 이렇게 파스 냄새가 나? 아이고, 우리 조프로. 세상에, 어제도 밤샜어? 제가 조서를 하도 봤더니 목이 아파가지고. 하, 역시 산부에 있어. 응? 맞지? 우리 삼부가 이 정도야. 응? 요즘 이렇게 열정적으로 밤새는 친구들이 드물어요. 차장님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9개 심장을 가진 강철 체력검사 류승덕.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이렇게 스크랩해가지고 가슴 속에 늘 품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야. 9개 심장? 아, 이봉식 게이트 때 기사지? 우리 유승덕 검사님이 검거 직전에 놓쳤던 대형 스캔들. 심장이 두 개면 뭐해? 하나의 범인을 잡아야지. 쓸데없이 밤을 새니까 중요한 시점에 집중이 안 돼서 검거 직전에 놓치는 거잖아. 안 그래? 예. 아니, 그게... 아니, 괜찮아. 편하게. 아니 그게... 유 사장 상관없이 편하게 얘기해. 밤을 샜더니 능률이 있었어? 사실 꼴딱 새지는 않았습니다만. 아, 밤 안 샜어? 안 샜다고 할 순 없고요. 그럼 샜다는 거잖아.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안 샜다는 얘기인가? 안 샜다는 얘기는 또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순 없고요. 뭐 하여튼 능률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 그러게 말이야. 아니, 그러시죠. 그 누구의 기분도 거스르지 않았다. 참 적절한 마무리였어. 내려오란 게 언젠데 뭘 민기적 대다 이제야 내려와. 너 찌라시 봤지? 이젠 죄송하단 말도 안 하니? 야, 너 아니었으면 내 아들 그렇게 밖으로 돌다가 이상한 소문에 휩쓸렸겠니? 아버지는 회사를 위해서 검찰 조사까지 받고 다니는데 아들 놈이 이런 드러운 소문이나? 너 미안한 줄은 아니? 왜 대답이 없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엄마, 적당히 좀 하세요. 일하는 사람들 보는 눈이 빤한데. 부르셨습니까, 차장님? 응, 조프로. 주식 좀 하나? 알지? 지난달에 횡령으로 들어온 골든서클 대표. 영감님, 이거 진짜 고급 정보야. 이거 땡겨드리면 나 무사히 나가는 거죠. 아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쪽으로 좀 와봐. 아니. 다음 주에 배당 하나 갈 거야. 한주그룹 국세청장 로비건 알지? 지금 2부 담당인데 대충 보니까 뭐 비자금이니 뭐니 오해가 좀 많아요. 가져가서 잘 좀 보라고. 알아들었지? 아유, 그럼요. 그래, 우리 조프로도 이제 한주그룹이랑 끈끈해질 때 됐잖아.
동서, 괜찮아? 어머니 화 많이 나셨던데? 네, 괜찮아요. 동서가 이해해. 어머니가 아들 일이라 더 그러셔. 물론 동서는 아들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서방님, 단속 좀 해! 제가 단속한다고 듣겠어요. 아, 지질 청승. 이럴 땐 큰 어깨 팔 자가 편하네. 단속할 남편 저 세상에 있어서. 이씨씨. 내일 할아버님 추도 예배식은 어떻게 해? 올케는 내일 제주도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일 작은 올케네 제주 호텔 오픈이잖아. 가봐야 되는데 말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거기서 친정어머니 칠순 기념 파티도 한다면서. 어머, 몰랐어 동서? 내가 실언했네. 직계 가족만 불렀겠지. 올케는 직계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잖아. 에이, 초사실이 편하지. 차라리 초사실이 편해. 에이. 저 양반이 처가 얘기 왜 또 꺼내? 자기가 둘째 아들이랄 끝발 없었던 얘기 싹 빼먹고. 아주 그때 공정에 불만 안 났으면. 엄마. 왜?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예. 아, 그리고 저 내일부터 뭐하든 휴가 좀 쓸 거니까 두 분 다 한 일주일은 야근도 하지 마시고 주말 출근도 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뭐 팀이니까 알고는 계셔야겠죠? 저 혼자 인지수사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봉식 게이트. 이봉식 게이트요? 전에 가짜 그림 재벌가에 비싸게 팔아먹고 날랐던 놈이 있었거든. 그놈 놓치는 바람에 우리 중앙지검 완전 피봤었지. 그때 그림 사기당한 사람들 중에 재벌들이 하도 많아서 가짜 그림 사서 뇌물로 돌렸다느니 그걸로 비자금 조성했다는 말들이 엄청 많았거든. 모르긴 몰라도 그놈 놓치는 바람에 한숨 돌린 재벌이 한둘이 아닐걸? 그럼 그 이봉식이 다시 뜬 거예요? 뜰 것 같다는 첩보가 있어요. 3년이면 뭐 돈 떨어질 때도 됐고. 이런 사기로 재미 본 놈은 반드시 같은 범죄로 돌아옵니다. 내 승질 이거 다 할머니한테 준 거야. 손녀가 버럭 좀 했다고 이제 삐져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 할머니. 나 같은 애인이 어딨니? 뭐 이쁘다고 집 주차장까지 데려다주고. 맞아. 자기는 천사야. 나? 다. 아이씨. 왜 또 그러고 서 있어? 쟤 놀라잖아? 어허, 엿다오로 생겼다 이거지, 봉식이. 그리고 오늘 있을 경매 행사에 등장할 게 거의 확실하고. 지난번 행사 스타일하고 아주 비슷하거든.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국내 작가 미공개 작품이 대부분이고 대기업 끼고 하는 거라 미술계 사람들보단 그 연예인이랑 백화점 VIP 같은 일반인들이 많아서 사기치기 딱이고. 우리 사촌 누나들 입는 거 비슷하게 골라봤는데 괜찮네. 야, 역시 똑같이 서울대를 나오고 사실을 붙어도 이런 극찬 좁힐 수가 없다.
라인 타느라 몸 바치는 것도 좋은데 적당히 해요. 야, 라인이라는 게 말이야. 그게 줄이잖아, 줄. 그 커다란 줄 하나를 타고 가는데 그거 되게 적당히 타니 온 정신을 집중해서 타야 바닥으로 안 떨어지는 거야. 예? 네, 조현주 검사님, 안재 노학태입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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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서울지검에 있으시라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벌써 그런 소문이 났습니까? 아, 근데 제가 지금 휴가 중이어서요. 아, 저도 전화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따로 한번 뵙고 얘기 나누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예, 뭐 그러시죠.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 정도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 제주도 행사에 온 가족 참석한다는 기사 보고 혹시라도 나타날 생각하고 있으면 접어라. 넌 몸이 안 좋아서 참석 못하는 걸로 하자. 애초부터 못 온다면 괜히 여러 가지 말 나오니까 낸 기사다. 한주그룹이 후원하고 해별 갤러리가 함께하는 행사 2021 해별 갤러리 공개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사 수익금 전체는 전국의 보호시설 아동들에게 기부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작품입니다. 첫 번째 작품. 3,000. 3,000. 3,500. 3,500. 네, 말씀해 주시죠. 2억. 네, 2억. 현재 금액 2억입니다. 2억? 네, 이곳 분위기 굉장히 후끈합니다. 혹시 다른 분 더 계십니까? 2억 원 이상을 하셔야 기회가 넘어옵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대로 낙찰입니다. 잠깐만! 네, 편하게 금액 말씀해 주시죠. 2억! 3만 원! 2억 3만 원! 2억 3만 원 나왔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2억 3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3억. 네! 3억! 3억? 아하, 엄청난 호가가 나왔습니다. 현재 최고가 3억입니다. 더 없으십니까? 어떻게 나는 저렇게 똑같이 없으시면 3번 호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기 작가의 작품입니다. 섬세한 작화와 색채 표현 그리고 빛을 잘 표현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홍식이! 경매 홍식이 아니야 이거! 예! 행사 때문에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모님. 먼저 그림을 좀 보고 싶은데 저희 집에서 따로 부탁하신 그림도 있죠? 제가 한꺼번에 가져갈게요. 준비됐어. 나도, 그림도. 곧 들어오는 거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생길 수가 있지? 없어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연락 안 된 지 몇 시간 됐다고요? 5시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성북동 김이사요. 호텔 쪽에 확인해 봤습니까? 지금 CCTV 확인 중이랍니다. 전화기는 호텔에서 꺼진 상태고요. 한주그룹의 창립자이신 우감 선생의 기회를 맞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살다 보면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끝도 없이 추락하는 순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뭐가 추락을 해? 예? 우리의 영이 돈 앞에서 추락함! 죄에 걸려 추락! 무슨 헛소리야! 세계적인 호텔 체인과 제휴한 국내 최초 제주 6성급 호텔로 화제를 모았던 유민호텔. 호텔의 오픈 행사를 위해 제주도로 출발한 유민그룹 전용기가 오늘 오후 4시쯤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용기에 타고 있던 유민그룹 강장수 회장 일가족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회장님 시신만 찾은 상태라 서둘러 먼저 오셨습니다. 뭐 어쩌겠어. 다 찾을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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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병원 어딘지 수배해보세요. 네. 네, 김이사인데요. 아이고, 그 많은 재산을 들고 일가가 나란히 저승길로 외롭지는 않겠네, 외롭지는. 아이 그럼 그 많은 재산이 상속순위가 직계 존속도 없고 직계 비속도 없고 그 다음이 형제 자매인데 아이고 오빠 아이고 오빠 내가 이런 생각하면 내가 벌받지 아이고 내가 벌받지 죽은 오빠랑 내 조카들이 나왔습니다. 빨리 보셔.
지난 2일 발생한 유민그룹 항공기 추락사고 소식입니다. 현재 탑승자 전원의 시신을 모두 찾은 가운데 막내딸 강민아 씨는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강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바 없기 때문에 건설이 비자금 모으는 데는 또 적격이고 호텔도 내부 계열사들끼리 도와주지 않으면 적잖아기가 쉬운 사업이라. 유민은 건설도 탄탄하고 내부 거래하기 좋은 계열사도 많긴 하죠. 그 집안에서 지금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 우리 집 물건이라니. 천하위복이 너무 오래 걸렸구만. 유민 장례식도 우리 쪽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지. 아저씨. 대한주그룹 법무팀장님이 바쁘실 텐데 어떻게 마중까지 나오셨어요? 귀국 세리머니가 아주 제대로십니다. 아니, 공항 경찰을 부르시지 걸 뭐 직접 나서요, 남의 일에. 이제 안 참고 나서려고요? 예전하고 좀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달라져야죠. 너무 많이 참았잖아요. 도대체 거긴 혼자 왜 갔다가 차에 받쳐? 우릴 재다 며느리 행방도 모르는 등신 천치를 만드니 속이 시원하니? 얘 눈 봐라. 어디서 눈을 이렇게 떠? 뭐야 이 아줌마! 아! 돌았나? 왜 이러지? 내가 누구예요?